친구니. 사령부의 나베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저 하영이에요. 최 선생님. 아주머니. 한주희. 답답해 왔군. 응? 오래간만에 장판 위에 누워보는군. 은희는 아깝게도 먼저 갔네. 뭐? 충분히고. 남부란 놈이 우리들을 배반하고 외놈들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네. 이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난 감히 말한다. 이젠 최후의 기회가 왔으니 민족의 이름으로서 그놈을 쳐다내야 한다. 야무시오, 부르크시오! 개놈의 새끼들. 한주희, 넌 해자네 집으로 가거라. 해자? 내가 잘 아는 애인데 대학병원에 간호부로 있어. 어, 그래? 아주 얌전하고 거기가 만전할 거야. 남부 씨, 저녁 잡수셨어요? 아, 개자식. 언니, 또 싸웠어? 어, 썩어진 인연이야. 왜 그러고 언니? 싫어도 떼지 못하는 게 사람의 정인가 봐. 언니, 나 잣잔 돌만 빌려줘요. 걱정 마라, 언니. 예. 유라나, 응? 나, 남부 씨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니? 결혼은 벌써 하지 않았소? 내 사정도 딱한데, 언니 사정을 알아? 그렇게 나는 철저히 주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지하조직이 중심이 돼서 먼저 서울에서라도 폭동을 일으켜야 하고. 그러나 일본이 무조건이라도 항복할 것을 아는 이상 구태여 폭동을 일으켜 동지들의 귀중한 목숨을 버릴 것은 없는 일이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하루를 아니 한 시간이라도 붕괴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감행해야 할 줄 아오. 이것이 우리가 걸맞은 위대한 사명이고, 그리고 최후 순간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장한 항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한민족의 세계에 대한 엄숙한 발언권은 없는 것이오. 난 거듭 주장하오. 한민족의 결사적 봉기는 지금이 때인 것이오. 지금이라도 놈들의 화약고와 철도를 폭파하고 전선을 놈들의 불악에 불을 지르고 13도의 민족 항쟁의 경문을 돌려야 하오. 최동지, 당신의 그 정열은 비싸게 삽니다. 그러나 혁명이란 무모한 희생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북한도에서 일어났던 폭동 사건은 수천 명의 검거자를 내고 또 수천 명의 귀중한 생명이 놈들의 무도한 단두대에 이슬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큰 희생이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희생으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운동이 무모한 희생이 된단 말이오? 그렇소. 그래, 외놈들의 전쟁이 지게 되면 옆에 그놈들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을 그대로 둘 줄 아시오. 대량의 학살을 감행할 것은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지 않소. 김인현 학살, 간도 학살, 동경 학살을 생각해보. 한국 사람의 학살은 조선군의 기정방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놈들에게 학살을 구시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과 구시는 침략자가 제조하는 연극이요. 우리에게 구실이 있다면 그것은 약하다는 것뿐이게요. 한일합병, 만주사변, 상해사변, 중일전쟁, 이런 구실은 다 뭐예요? 우리는 이미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독립되면 감투나 써보자는 심사요. 최동지, 다시 말해. 황영, 실현했어. 안준이. 한준이! 나가봐. 어떻게 됐어? 모두들 거사하기로 맹세해놓고 오늘은 모두들 목숨이 아까운지 주저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대로 폭동을 일으킬 만반 준비를 계속해야 하오. 그래, 그중 누가 말썽이 많소? 우리가 그 나라 뭐라고? 물론이요. 누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느냐 하는 데 있을게. 그 자들은 혁명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게지. 지금은 남의 언행을 비판할 때가 아니오. 그게 반도이지 뭐요. 결과를 봐 경솔하게 말할 수 없지 않소. 나도 그 자리에선 몹시 분개하고 퇴석하고 왔소만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관대한 것이 진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침견인 줄 깨달았어. 큰일 났어요. 뭐야? 박형하고 나하고 그 장소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오다가 건병한테 탄도가 돼서 박형은 지금 헌병대로 끌려가는 중이고 난 자전거를 훔쳐다고 달려왔어요. 아직 헌병대는 도착 안 되겠지? 네, 아직은 헌병대에 도착 못했을 거예요. 걸.
앉으세요. 헌병에게 쫓기셨군 그래? 아니, 어떻게 아셔? 앉으세요. 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면 날 좀 구해줘야겠어. 물론이죠. 고맙소이다. 고맙소. 당신은 누구시오? 누군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죠. 선생님은 최한중 선생이죠? 제가 선생님을 잡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잡으려면 벌써 잡았어요. 하지만 전 벌써 흥미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제가 헌병이라고 물었을 때 저 같은 것은 무조건으로 한국 사람의 하나로 믿어주시고 그렇다고 머리를 수반으로 처음 저는 선생님들의 세계를 봤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이런 것을 느꼈어요.
대단한 사람일수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순결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럼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놈들이 아직 길목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 일 하기 무섭지 않아요? 애인을 위해서는 못하겠어. 한국은 내 애인인데. 애인을 위해선 뭐든지 다 해야 해요. 아, 누구요? 왜 그런 이유를 아나? 누구요? 시골 오빠? 나 차 좀 좀 빌려주세요. 또 그이가 왔니? 응. 계집애들. 잔도 없이 애인을 불러? 애인을 위해선 뭘 못하겠어? 나 이 꽃 어디서 났니? 목사 부인께서 줬어. 그 대청원엔 아주 찬란하게 많이도 피었겠지? 예? 나 좀 나눠줄래? 혜자야, 나 좀 나눠줄래? 안 줄래? 이건 안 돼. 네, 요 다음에 줄게. 아, 누구한테 선물한 거로구나. 글쎄, 그럴는지도 모르지 뭐. 아주 대담한데? 예, 정자야. 죄가 두렵지 옳은 것이 두려운 거 있어? 그 애가 누구냐? 그 일하게? 그 꽃을 받을 행복된 남자 말이야. 글쎄, 꿈속에서 하고 오는 그 일인지도 모르지. 아야야!
예, 혜자야. 선생님이 입대 안 오시니 웬일이냐? 곧 오실 거예요. 그이는 대체 뭘 하신다든? 이제 들어오시면 물어볼까요, 어머니? 좀 자는 분께 그렇게 못해요. 그이는 왜 우리 집에 처음 오신 날부터 별걸 다 물어봐요? 친구가 몇이고 이름이 뭐고 집에 놀러 오느냐 마느냐고. 내 깐급 보고 그것도 못 물어보시려고. 아이, 어머니도. 야, 내 깐급 뭐예요? 이렇게 다큰 여자 보고. 아, 선생님. 나와보자. 아유, 이렇게 늦으셨어요. 네. 저 오늘 제게 처음 찾아온 분은 없었습니까? 네, 아무도. 아, 어서 진지 잡수셔야죠. 안 먹었습니다. 아유, 차려놓은 진지들 좀 잡수셔야죠. 아니요, 일단 먹었습니다. 선생님, 저때 우리 병원에 간호부 회원이라고 그러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신가해서 형사가 와서 걔 오빠를 잡아갔대요. 웬일까? 아마 사상운동 관계인가 봐요. 혜자 씨는 그런 분을 동정하십니까? 네, 동정해요. 어떻게 동정하십니까? 부여하고 싶어요. 아이, 선생님은 날 어른으로만 보셔. 야. 공부하실 텐데 이리 건너오렴. 괜찮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그인, 내 오빠도 아니고, 내 선생님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그럼 내가 오실까? 무뚝뚝하고 내가 갖다 드린 꽃도 못 볼 만치. 눈치가. 혜자 씨, 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 나 불렀어? 계집애들, 또 잤어?
그런데 웬일이오? 도랑골 다 챙기고. 시골 좀 갔다 오려고. 시골은 왜 갑자기? 쌀이나 구해와야지. 어디 살겠니? 가는 길에 나도 좀 사다줘, 언니. 응? 그래. 그런데 얘, 내 말 좀 들어봐. 그새 남부시 오시거든? 쌀 사러 갔다고 그래? 응. 언니, 쌀 꼭 좀 사다줘야 해. 내 돈 줄까? 그건 걱정 말고 남부씨한테 내 부탁이나 잘 전해요. 어머, 벌써 차 시간이야. 어서 오십시오. 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보를 알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서 특별대사를 모스크바에 보냈대요. 틀림없을까요? 이 돈은 참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미양치의 결심은 반드시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 곁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은 내 일생을 통해서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와 돈으로 인해서 잡아야 할 더러운 계획밖에 없는 년이에요. 선생님, 사람은 다시 살아야 할 권리와 노력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은 다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민족이 같이 살기 위해서 앞뒤에 폭탄을 걸머지고 외놈의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지 않소. 하지만 다시의 감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강철 같은 의지와 화산 같은 정열이 있어야 할 것이오. 선생님, 전 아무래도 이 짐작을 도로들고 어두운 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절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난 다음 순간이라도 죽어야 할 사람인 것을 미향씨는 잊으셨습니다. 전 선생님의 무
무덤이라도 지킬 수 있는 여자가 됐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어요. 그것은 미영 씨의 자유일 겁니다. 그땐 벌써 미향 씨와 모든 기억까지도 잊어버리고 누워있을 때니까요. 훌륭한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라가시오! 아니, 어떻게 됐어? 자, 빨리 준비하시오. 어서. 네. 자, 어서. 네, 자, 어서. 빨리. 미영 씨. 지금부터 위험할 테니 뒷문으로 돌아서 나가시오. 싫어요. 저도 같이 죽겠어요.
너 왜 오니? 웬일이냐? 아, 뭐냐? 뭐가냐? 눈이 퉁퉁 부었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누구냐? 새끼, 이놈의 이놈을, 새끼, 이놈을, 새끼, 이놈을, 새끼, 이놈을, 죽고 싶으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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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너보다 적고 약한 아이를 왜 때리지? 배다 씨가 최영을 병원 밖까지만 구해주신다면 그 뒤는 제가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무리한 청인 줄 압니다만 혜자 씨, 최영을 구하는 것이 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혜자 씨 말씀대로 4, 5일 후에 최영이 무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사를 걸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아니 웬일이냐? 오늘 숙직이니? 가나부 복장을 그대로 입고 왔니? 아, 어머나. 등허리에 저건 뭐냐? 아니에요. 뭐가 묻었구나. 그럼 어디 몸이 아프냐? 웬일이냐 글쎄. 네가 애미한테 못할 말이야 없겠지. 내가 무엇이든지 양해할 테니까 말해봐라 혜자야. 응? 건엄마 선생님이 혁명가예요. 그래서? 그이가 서울서 독립운동하다가 그만 헌병한테 총에 맞아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어쩌니 괜찮겠던 생명은? 네, 어쩌면 생명 건지겠다고 선생님이 그러세요. 글쎄 저를 어쩌니? 에휴, 가히 없어라. 어머니, 그 일 구해내야 하잖아요. 네? 글쎄,
그 악마들 속에서 누가 선생님을 구해내겠니? 내가 할 테야, 어머니. 네가? 네. 내가 말려도 넌 그 여구 선생님을 구해야 하겠니? 응? 어머니.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그래도 내가 선생님하고 지금은 제일 가깝잖아요, 네? 혜자야, 나는 내일이 성사되기만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 밖에는 아무 도리가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 뭘 보고 서 있니? 나 사람을 좀 갔다고 했다. 네. 혜자씨, 어디가 아프세요?
이 자식.